What's up, guys? We are AB6! Hey, guys! I'm Donghyun. Nice to meet you. I'm Oong. I'm Taehwi. I'm Woojin. Ilan 선배님들께서 귀를 이렇게 잘 닦아 놓으셔서 많은 해외 팬분들께서 K-POP을 접하기 쉽게 된 것 같아요.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와 어떤 그런 사회적인 것들이 이렇게 결합되면서 K-POP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Good K-POP Girls. 일단 체리라는 곡은요, 대휘 군이 작사 작곡을 한 곡이고요. 굉장히 통통 튀고 귀엽고 뭐랄까 또 귀엽긴 하지만 또 마냥 귀엽지만은 않은 약간 R&B적 요소도 갖춘 굉장히 여러 가지 매력이 넘치는 그런 곡입니다. 네. 네, 이번 앨범은 정규 2집이고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장르와 다양한 곡 무려 또 10곡을 넣어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에 또 냈던 앨범과는 또 다르게 이제 앨범 거듭할수록 더욱더 완전해지고 또 완벽해지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가 담은 그런 앨범입니다. Down For You라는 곡을 들어보시면 사운드적으로도 굉장한 도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라틴 베이스의 악기들, 리듬다이 많이 이렇게 인용해서 곡을 만들어 봤는데요.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저는 체리 녹음 중에 영어 가사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 영어 가사를 녹음하는데 가장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더 애착이 많이 가는 곡이 된 것 같아요. 체리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뭔가 귀엽고 뭔가 상큼한 분위기의 뮤직비디오인데 또 그런 상큼한 분위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상큼한 연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연기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지 않았나. 네, 물론 잘하는 멤버들도 있었지만 저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코로나로 지친 에비뉴 분들에게 저희만의 노래를 좀 선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곡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10곡 다 에비뉴 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희는 그거에 보답 받으면서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음악을 만들 때 특별한 감정을 느껴서 쓸 때도 있지만 요즘 쓰는 곡들은요 그냥 제 머릿속의 상상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경험으로 나와서 하는 음악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 머릿속으로 드라마를 하는 편 만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Down For You. 네, 굉장히 일단 곡 자체가 너무 좋고 저희가 처음 시도해보는 그런 장르이기도 해서 뭔가 좀 더 애착이 가고 자주 듣게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의 여름인데요. 뭔가 이번에 저희가 후속곡 활동으로도 하게 되었는데 무대에서 또 느낄 수 있는 이 노래의 어떤 감정이 또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었을 때와 또 무대를 하면서 함께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을 또 이제 느꼈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뮤직비디오에서 체리에게 반해서 진짜 심쿵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트램펄린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이 곡을 타이틀로 결정한 이유는 멤버들도 좋아해 주신 것 같고 또 회사 직원분들도 또 결정적으로는 대표님께서 굉장히 믿어주시고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AB6IX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에도 저희를 사랑해 주신 에비뉴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많을 줄 몰랐는데
정말 이 많이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너무나 또 러시아에 가서 직접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 저희 모습을 멋있는 모습, 무대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스파시바. 스파시바. 네, 러시아 팬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코로나가 상황이 좋아지면 러시아 가서 콘서트도 하고 라이브 공연도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Why Don't We 분들, Why Don't We 분들이랑 저번에 Fallin이라는 곡을 콜라보를 했었는데 다른 곡도 한번 콜라보를 해보고 싶습니다. 86의 음악은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멋진 무언가로 표현하겠습니다. 정의할 수 없어요. 네, 86 그 자체죠. Special. Yeah. Thank you for watching our pop cake interview. Thank you. We were 86. Bye bye.